이런 김영선 사회. 의원이 일설에 나오는 거는 명태균 씨와의 사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명태균 씨한테 선거를 이제 경제적으로도 통으로도 맡겨도 된다. 그렇게 판단했을 것이라는 이제 추정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그렇더라고 해도 명태균이가 뭐 얼마나 사적 관계가 친밀하길래 둘이 부부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해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완벽히 확실하게 200% 확실할 때만 들어가겠지. 네. 자기 돈을 100만 원 집어넣어서 1000만 원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만 이런 일을 하겠지. 자기 돈 100만 원 넣어서 100만 원 뽑을 거라고 생각할 때 하지 않지. 누구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네가 전체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때는 확신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 무조건 김영선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되고 나면 그동안 집어넣었던 모든 돈을 뻥 뽑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웃겨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게 제가 농담처럼 계속하는 이야기가 노태우 대통령 선거 때 대한민국의 여론조사 기법이 처음 들어오거든요. 그 당시에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공짜로 다 해줘요. 그러니까. 공짜로 다 해주고 나중에 여론조사와 아무 관련 없는 고속도로 휴게소 받았다. 무슨 맞아. 케이블카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흘러갔을 뭐 상상했을 가능성도 있죠.